제가 어디를 가느냐.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. 제가 직접 마카롱을 만드는 그런 걸 꼭 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브이로그에서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또 로즈데이잖아요. 로즈데이. 그래서 장미꽃 모양으로 한번 마카롱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원데이 레슨을 예약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따 만나보시죠. 제가 드디어 그곳에 왔습니다. 잘할 수 있을지. 오늘 성공하면 여기서 일하겠습니다. Nope. 화이팅. 이제 머랭치기 할 건데요. 꼭 한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여러 방을 하면 다시 머랭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. 아. 한 방향은 조금 좋아요. 살짝 주먹 쥐고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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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콩 하면서 다 내려갈게요. 십자가 모양 그려주면서 밑에 있는 머리 깨주기 시작할 거고요. 한번 싹 모아주고 깨주고 첫 번째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. 색깔은 두 가지 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먼저 하시면서 생각을 조금 하세요. 뭐 요즘은 빨간색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아니면 조금 대비되는 색깔 두 가지 하시면 포장했을 때 그게 조금 더 예뻐요. 그래도 장미니까 빨간색이랑 저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한번 모셔볼게요. 이때부터 반죽이 중요한 게요.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아몬드가루에서 유분이 나와요. 네네. 그래서 짰을 때 농도가 너무 묽어지는 경우 있고요. 그렇다고 너무 살살 만지면 머랭이 다 살아있어서 뻥 뚫려서 나와요. 그래서 우리 가장 어려운 단어 있어요. 적당히. 적당히. 감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벽에 비벼줄 거고요. 모아주고 비벼줘. 오늘 꽃 모양 살리기 때문에 많이 치대지는 않을 거예요. 오. 와! 보라색을 섞었습니다. 잘 잘 수 있겠죠?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. 가운데부터 점이 있어요. 네. 가운데부터 돌려서 이렇게. 아. 네, 지금 살짝 반죽이 조금 묽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쳐지고 있어요. 오케이. 근데 되게 잘 짜시는데요? 잘하는 편인가요? 네. 많이 흐트러지지 않으세요. 자세가. 다행이네요. 지금 반죽 만져보면 손이 조금 따뜻하세요. 손에 따뜻한 온도로 반죽이 묽어지기도 해요. 다 짜봤는데요. 로즈 모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게 제 손이 뜨거워가지고 다 묽어졌어요. 괜찮아요. 맛있을 거죠. 선생님이 포인트 해주셨어요. 기다려라 멤버들아. 너네가 먹게 될 거다. 어떻게 그냥 동그라미가 되어버렸네요. 그래도 비주얼 나오네.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아. 다행이네. 뭐 있는데 이런 식감인가? 여기가 맛있네. 여기가 그 이에 약간 달라붙는 그 느낌 맞네. 좋아할 것 같은데요. 근데
제일 막 그런 거 같아요. 더 딱딱해졌어요. 그래서 맛있는 거 같아요. 그치. 좋아할 거 같아요. 특히 비. 들어갔습니다. 안 같아서는 우리 팬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요. 제가 다 독식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퀴즈 보려고 해서 만나요. 안녕.